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레위기 3장입니다. 화목제물 봉헌 규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화목제물의 특정 부위, 간, 콩팥, 기름 이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름과 내장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좋아서 좋은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람이 그 인체에 그다지 좋지 않은 동물의 기름을 먹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예방조치 차원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한 일이죠. 아무튼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를 제외한 그 나머지는 공동 식사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 규정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화목은 먼저는 그 좋은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이루고 그 다음에 공동체 지체 간의 화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들끼리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신다고 해도 거기서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법이죠. 오늘 하루 먼저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시고 그 샬롬의 힘으로 사람들과의 또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